아재와들 내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파랑길을 걷는다면서요. 네, 해파랑길 삼척동의 구간 33코스 추암해변에서 무코항 수변공원 주차장까지 15.9km를 걷습니다. 무코항에서 추암해변까지는 어떻게 이동해야 하나요? 종착지인 무코역에서 추암역까지 열차 이동이 가능하고요. 저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서 추암역까지 이동했습니다. 해파랑길 33코스 주요 포인트와 둘러볼 관광지는 어디일까요? 해파랑길 33코스는 추암해변에서 출발해 촛대바위와 경제바위, 해암정, 절경 등 동해역과 한섬해변을 거쳐 무코역 입구에 이르는 도보길로 동해 시내를 관통한 뒤 무코역까지 끝없이 이어진 바닷길입니다. 벚꽃 가로수가 줄지어 서 있었어 벚꽃 필 때 걸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추암해변 버스정류장을 지나오는데 해금물길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해파랑길 33코스는 동해시에서 조성한 동해둘레길 코스 중 해물금길과 같이 진행합니다. 해물금길은 해뜨는 수평선을 의미하며 동해시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길입니다. 망상동 기공 마을에서부터 시작하여 초암동을 잇는 약 24.4km 길입니다. 와, 저건 무엇인데 굉장하네요. 동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지나는 거대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오른쪽 배수종말 처리장 방향 동해역으로 진행하여 정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직진 도로를 따라 바로 진행해도 동해역으로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동해 비경 중 하나인 호해전과 할미바위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바다 쪽으로 내려서서 공중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연결된 공장을 향해 내려가야 합니다. 도로 끝 지점에 해파랑길 33마이너스 34코스 안내도에서 조향산으로 조성된 나무데크 계단길을 따라 오르기 시작합니다. 모처럼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만났습니다. 우거진 해성 숲 사이길을 지나 울미대 표석을 지나갑니다. 할미바위 마구암이 뭐예요? 큰 암반 위에 동해 바다를 바라보는 바위가 있는데 동해 비경 중 하나인 할미바위 마구암입니다. 남편을 기다리다 망보석이 되어버렸다는 애절한 사연의 할미바위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 글씨가 있어요. 고해정에는 추사 김정희 천하계석과 만재 홍낙섭 선생의 풍속연기 현판이 있습니다. 고해정을 나서니 전청과 쌍용시멘트 공장이 거대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1979년 동해항이 개항되고 전청과 동해 주변에 쌍용시멘트가 들어서면서 옛 정취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를 지나면 좌측편에 망경대 500m 이정판이 있지만 생략하고 진행합니다. 북평고가 갈림길이 나왔는데요. 북평고가도 아래를 지나면 자전거길은 왼쪽으로 벗어나 앞쪽 북평교를 통해 전천을 건너가지만 해파랑길은 계속 직진해 나갑니다. 멀리 산너울이 흐르고 있는데 두타산에서 상월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능선이라고 하네요. 길이 오른쪽으로 꺾이는데요. 해파랑길은 전천을 가로지르고 있는 보도교를 건너 왼쪽 강변길을 따라 철교 밑까지 진행하여 국궁장 앞을 지나게 됩니다.
해파랑길 33-34 코스 안내도가 있는 해파랑길 쉼터를 지나는데요. 송정 일반 산업단지 내 LS전선 건물 옆을 지나갑니다. 가시가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있는데 울타리입니까? 아, 저건 엄나무라고 합니다. 관절염, 당뇨, 감기는 피부 질환하나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와동해역이다. 동해역은 동해시 송정동에 위치한 영동선과 삼척선의 철도역입니다. 동해역 앞택시 승강장을 지나서 영동선 선로 옆으로 난동해역 길을 따라 나갑니다. 동해항도 나오는데요? 동해역 앞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동해항이 있습니다. 동해항은 시멘트를 취급하는 북부두와 자파를 취급하는 중앙부두 석탄 유류부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용정 삼거리에서 해파랑길 이정표를 잘 보고 건너야 합니다. 우측 횡단보도를 건너 맞은편 이정표의 한섬 해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용정 굴다리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중앙선 철로 사이에 조성된 탐방로를 따라 나갑니다. 가로수로 젖은 개봉나무도 멋진 자태를 자랑하고 있네요. 해성숲 아래 탐방로 오른쪽에 영동선이 나란히 지나고 있고요. 감추산은 신라 진평왕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창건했다고 합니다. 해안교를 건너서 한섬 해변 방향으로 들어섭니다. 한섬 해변은 한적하고 조용한 동해의 숨은 명소 해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섬 해수욕장 입구로 나와서 한섬 해안길로 들어서서 해성이 울창한 도로를 따라 진행합니다. 이곳에는 멋진 시들이 있는데요. 한섬 해안길은 시가 있는 길입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섬 몽돌해변인데요. 동해안에서는 흔치 않은 몽돌해변입니다. 신난다, 오늘은 내가 선장이다. 이제 한섬 해안길을 따라 나가 천곡항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휴전선도 아닌데 철조망이 나타났어요. 철책 고정 구간을 지나는데요. 이 철조망은 1968년 11월 울진 삼척 지역에 북한 비정규군 침투 사건을 계기로 동해안 경계를 목적으로 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남북 평화 분위기 확산과 행복한 섬길 조성 사업을 위하여 2021년 6월에 철책을 철거하고 대한민국 분단의 아픔과 안보 교육의 현장으로 기억하고자 철책 일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울창한 해성 숲길을 지나다 보면 우측 아래로 조그만 항구가 보이는데 한섬 방파제를 끼고 있는 천국항입니다. 천국항에는 얼굴을 닮은 바위가 있다던데요? 네, 천국항은 차박이나 캠핑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며 사람 얼굴을 닮은 바위가 있습니다. 고불계 해변입니다. 고불계 해변은 주변에 널린 기암괴석들이 일품인 곳인데요. 갯바위에 해초와 이끼류가 자라면서 더욱 환상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그 바위들을 파도가 때리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는 풍경이 가히 장관인 곳입니다. 자그마한 해변이 나왔습니다. 가세 해변입니다. 신우대 사이로 나 있는 탐방로를 따라 진행하여 언덕을 넘어 영동선 우측 선로 옆으로 내려섭니다. 앞 공사 중 진입 금지라는데 다행히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하평 해변으로 내려섭니다. 하평 해변도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입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영동선 선로 좌측의 탐방로를 따라 진행해 나갑니다. 영동선 폐선로를 가로질러 해변으로 나가면 후곡동 돌담 마을숲 공원을 만납니다. 굴다리를 지나다 보면 양편 벽면의 그림을 타일 모자이크로 전시하고 있는데 멋지네요. 향로 본길을 걷는데 우측으로 무코항선 선로가 복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전형적인 철로 뒷골목의 풍경입니다. 무코역 사거리 동쪽 골목길을 나서면 우측 옷수선 가게 앞 전봇대 옆에 스탬프 박스가 서 있습니다. 정상 코스는 해파랑길 33코스를 이곳에서 종료하게 되는데 해파랑길 안내판도 없고 34코스가 출발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스탬프 박스가 바람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 주차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탐방객들은 이 지점에서 약 1km 정도 더 진행하여 주차 공간이 자유로운 무코항 수변공원 무료주차장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앞에서 33코스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해파랑길 33코스 초암해변에서 출발해 촛대바위와 형제바위, 해암정, 절경 등 동해역과 한섬해변을 거쳐 무코항 수변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이어진 바닷길을 만났던 해파랑길 33코스를 마칩니다. 해파랑길 33코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